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은요, 통증을 대폭 감소시켜 주는데 잠을 잘 자게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짜증이 나죠. 신경이 예민해지고. 그래서 똑같은 통증에 대해서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잠을 푹 자게 되면은 훨씬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견디기가 상당히 쉽겠죠.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잠을 잘 자게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현미채식을 해보면요, 잠자는 습관이 쉽게 바뀝니다. 과거에는 그 야간형, 올빼미형 이 사람이 현미채식을 하고 나서는 그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는 것을 아주 쉽게 봅니다. 저녁이 되면은 이 잠이 와서 못 견딜 정도로 이 잠을 쉽게 이제 이 들게 하고, 새벽이 되면은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도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게 됩니다. 이렇게 중간에 자면서도 이제 푹 자게 되죠. 그래서 잠을 푹 자게 해서 이 통증에 대한 이 민감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는 만성 이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은 이 통증에 대한 이 어떤 고통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.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현미채식은 잠도 잘 오게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통증을 줄여주는,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습니다.